나는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니니까 팬과의 교감 이런 거는 세 명이랑 비슷한 경험은 좀 없지만 SNS에서 말이 되게 통하는 애 같아가지고 친해지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막 간간이 연락하고 지내다가 내가 그때 북콘서트라는 거를 했었는데 그때 입으려고 뭐옷 샀다 막 하면서 어떻게 하고 갈 거다 막 이랬는데 그 북콘서트 하기 전전날이었나? 새벽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, 아침에. 모르는 번호에서. 근데 새벽에 오는 전화니까 기분이 이상해서 받은 거야. 근데 경찰이래. 어젯밤에 이제 세상을 떠난. 왜 나한테 전화가 왔는고 하니 즐겨찾기에 세 명이 있었는데 그세명 중에 한 명이 나였다는 거야. 진짜? 근데 나한테 막 자주 연락하고 이러지도 않았어. 오히려 내가 가끔 말 걸고 이랬었지.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, 하면서 좀 그때 너무 큰 기억이었어서. 사실 방송을 하고 막 이러는 게 작사가한테 망설이기에도 되는 일인데 아 내가 가사로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일로도 누군가 좀 한테 요만큼이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것도 사실 그런 선상에서 아, 이 하는 고막 것도 있거든. 메이트가. 대화에서 나오는 힐링이라는 게 있으니까.